여기 남다른 선택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4살이 된 끼엣은 학교 학원으로 가는 오토바이 행렬에서 벗어나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다방면의 사업가라 소개합니다. 현 tại là em đang vẽ tranh và làm marketing online và làm web và logo. 끼엣의 이력서 학력 기재란은 단출합니다. 초등학교 과정만 마쳤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포트폴리오는 벌써 꽉 차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 대신 한 업체를 찾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치과용 보철물이 오늘의 피사체. 전문 사진가 못지않습니다. 촬영을 보조하는 어른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가 오히려 어른들을 지휘해 나가는 거죠. 사실 끼엣은 취학 전에 이미 전시회를 열 만큼 두각을 보인 미술 신동이었습니다. 부모도 내심 아들이 미대에 진학해 베트남 평단에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자퇴 선언이었습니다. 부모의 조바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공간에 스스로 가두어버린 끼엣. 그 갈등을 가족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기상한 끼엣. 스스로 아침상을 차립니다. 출근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끼니도 돌봐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목도 수업 방식도 정규 교육 과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 단위로 한 가지 학습 과제를 스스로 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학습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에 맞춘 수업. 요즘은 디자인을 위해 컴퓨터 포토샵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가장 긴 시간을 몰두하고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입니다. 처음 학교를 그만둔 것도 그림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졌었죠. 서로를 외면하던 부자의 갈등은 저녁 시간이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풀어졌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부모가 요구한 것은 딱 하나. 너무나 간단한 생활 규칙뿐이었습니다. 등교를 강요하는 대신 부모는 매일 끼엣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그 thứ nhất của năm lớp 6 tương đương năm năm lớp 6 đột nhiên cái thời kỳ bạn ấy rất là muốn quay trở lại để được thi vào để
ứng tuyển xem là có được vào học không và có đủ cái khả năng học, và đồng thời bạn ấy cũng lại test thử cái kiến thức của bạn ấy. Thì hoàn toàn là lúc đầu là bạn ấy đứng thứ 30 của cái lớp đó, nhưng mà dần dần bạn ấy đứng thứ 8 của lớp, và bạn ấy kết thúc kỳ 2 là bạn ấy đứng thứ 8. Tức là bạn ấy có một cái ý chí của bạn và cái kế hoạch của bạn ấy, lập trình của bạn ấy rất là riêng. 우수한 성적을 거둔 끼엣이 중학교 진학을 거부했을 때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간 전시회를 열 정도로 부지런히 활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Còn ngược lại, đôi khi chúng ta tưởng là tích cực, ví dụ chúng ta cứ mong muốn một cái điều, mong cầu một cái điều tốt, muốn con đi học này, muốn phải được như con của nhà hàng xóm hay của những người khác, nhưng mà trong khi con nhà mình nó một thực thể nó khác hoàn toàn con nhà khác, là cứ muốn được như thế. Hiện tại thì mình với anh Đề là người quan sát, đồng hành, lắng nghe. 학교 교육을 단숨에 따라잡았던 끼엣,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끼엣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온라인을 통해 공부한 후 곧 실행에 옮깁니다. 며칠간 건축 도면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던 아이. 불쑥 간이 작업실 건축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도면은 물론이고 건축 자재까지 생각해 두었나 봅니다. 건축 도면 프로그램과 장비 검색에 여념이 없던 끼엣이 집을 나섭니다. 계약 업체라도 고른 듯 깐깐하게 따지고 들던 아빠가 몇 번의 도면 수정 끝에야 허락을 내준 것입니다. 자재 운반을 위해 기꺼이 운전사가 되어주기까지 합니다.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스스로 도전 과제를 찾게 하는데 부모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도움은 거기까지입니다. 끼엣은 작업인부로 직접 공사에 나섭니다. 혼자 지을 수 있게 간단한 골조로 이루어진 작업실. 구상대로 모양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끼엣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업실 하나를 짓기 위해 아이는 건축 프로그램을 배우고 목공을 배웁니다. 원 없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학교까지 그만뒀지만 끼엣의 꿈은 도화지를 넘어 퍼져갑니다. 네, em vẫn chưa nhận ra là em thích cái gì. Cảm giác bị sợ lúc mình sai. Và kiểu là mình không tự tin mà. 하루에도 몇 차례 창문을 두드려 대는 거센 열대성 스콜을 견뎌야 하는 간이 작업실처럼 14살 끼엣도 불안에 흔들리면서도 미래를 향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과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만이 미래로 가는 외길이라 믿었던 부모도 바뀌었습니다. 부모 스스로도 가정교육이란 무엇인지 매일 해답을 찾아나가는 중입니다.